박대표님, 지금 어디 가십니까? 축구장 가기 전에 칼국수 한 그릇 하러 갑니다. 아, 그래요? 저는요? 같이 갈까요? 대장님, 어디 가십니까? 친구가 혼자 밥 먹으러 갔는데,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. 이게 12,000원짜리입니다. 크기 엄청납니다. 우와, 손가락. 우와. 국산입니다, 국산. 직접 담그신 거 맞고요. 자,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와, 맛있겠다. 매콤하고 맛있어. 그러니까. 바삭하고. 김치도 맛있습니다. 훌륭합니다. 김치랑 같이 싸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. 광양 축구장을 오실 때꼭 한번 들리셔야 할 광영시장에 위치한 국수플러스. 저희는 평일에 미리 방문했고요. 박 대표님과 함께 정말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. 편한 영상으로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웨이팅이 걸렸습니다. 지금 가게 내부 꽉차 있고요. 자, 얼마나 멋지는지 제가 좀 기다렸다가 맛있게 식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웨이팅한 보람이 있었습니다. 칼국수 대박입니다. 국물 보십시오. 와, 진짜 진하고 시원합니다. 이거 비 오는 날 먹어야 됩니다. 면 쫄깃쫄깃. 와, 식감 정말 좋고요. 해산물 보십시오. 탱글탱글. 아주 신선합니다. 쫄깃한 면발과 신선한 해산물, 그리고 묵직한, 깔끔한 국물 정말 좋습니다. 타전 얘기 좀 하겠습니다. 이게 12,000원이랍니다, 여러분. 정말 가성비 좋고요. 오징어 듬뿍 들어 있습니다. 바삭바삭한 식감도 좋고요. 결정적으로 국산 김치, 이 김치에 파전을 싸 드시면 신세계 열립니다. 여러분, 꼭 한번 오셔서 이 감동 한번 느껴보십시오. 와, 훌륭합니다. 해물파전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. 이 집은 김치랑 같이 싸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. 광양 원정을 오셨을 때꼭 찾아와야 할 맛집, 광영동 광영시장 안에 있는 16호 국수플러스. 정말 여러분들께 강추하겠습니다. 평일에 왔는데 만석이었습니다. 꼭 한번 찾아오십시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